19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일어났던 시인 불곰 사건. 삼케배치시인 불곰 사건은 1915년 겨울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본의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의 삼케배치로쿠센서와에서 불곰이 수차례에 걸쳐 민가를 습격해 개척민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어 일본 역사상 최악의 수해 사건으로 일컬어집니다. 1915년 11월. 초선의 어느 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혀다가의 불곰이 처음 나타났는데 기르던 말이 놀라 날뛰었기 때문에 피해는 옥수수 몇 개에 그칩니다. 당시 개척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곳이라 야생동물의 출몰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집주인 토미저는 진흙에 새겨진 거대한 발제국의크기에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지요. 다시 불곰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도미조는 근처 마을에서 두 명의 포수를 섭외합니다. 세 번째로 불곰이 나타납니다. 사격을 가했지만, 곰은 달아나고, 다음날, 둘째 아들과 포수 두 명과 함께, 불곰의 발자국을 추격해 핏자국을 확인했지만, 눈보라가 심해져 추격을 중지합니다. 오타가의 가장 사부로와 방한칸 얻어 살고 있던 오도 둘이서, 강아류의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한 빈교를 만들기 위해 나섰으니, 오타가에는 사부로의 아내인 와이와 아랫마을의 미키오만 남아있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사부로는 점심능 먹으러 집에 돌아왔는데 미키오가 비스듬히 앉아있습니다. 평소에도 낮잠많은 미키오가 조는 줄 알고 사부로는 놀리려고 미키오의 어깨에 손을 안고 큰소리로 놀래킵니다. 그런데 미키오의 머리가 톡 꺾이며 쓰러지고 손바닥을 뒤덮은 채 조금씩 말라가는 따뜻한 피덩어리 미키오의 목이라 생각되는 부위의 횡한 상처 그리고 머리 옆부분에는 엄지손가락 굵기의 구멍이 뚫린 채 미키오는 이미 숨져 있습니다 사부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내를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며 어두컴컴한 안쪽의 거실에서 야생짐승 특유의 냄새와 휘비린 내가 감도는 집을 뛰쳐나온 사부로는 엎어질 듯강에 하류로 내달렸고 자초지종을 들은 여러 인부들이 괭이와 삽자루 등을 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들은 횃불로 집안을 밝힘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지어 입구 반대쪽 옥수수를 말리던 창문은 박살났고 거실에는 그을려 있는 장장 몇 개가 굴러다니고 손잡이가 부러진 채 피에 물든 도끼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또 창틀에는 마유의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토관의 화로까지 일직선으로 나있는 거대한 곰의 발자국 옥수수를 먹으려 창문으로 접근한 불곰을 보고 마유와 미키오가 놀라 소리 지르자 자극받은 곰은 벽을 부수며 난입했고 마유는 어린 미키오를 껴하는채 불붙인 장작과 도끼로 저항했지만 결국 미키오는 당하고 마유 역시 곰에게 바깥으로 끌려나간 것입니다. 귀 묻은 머리카락이 한 뭉텅이 벽에 끼어 두피가 찢겨나간 채 끌려갔다면 사실상 살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겠지요. 또한 사부로가 미키오를 보고 놀랐을 때, 아직 따뜻한 찐감자가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참극이 벌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사건 직후, 마을 사람 중한 명이 오타가 앞길을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오타가에서 속쪽으로 무언가가 쓸려간 흔적과 혈흔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포수가 산에서 잡은 사냥감을 갖고, 오타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려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보니 오전 10시 반 정도에 참극이 일어났을 거라 추측합니다. 하여튼 이 사건으로 조용한 불악은 발칵 뒤집힙니다. 일본의 북쪽 끝단에 있는 홋카이도인 데다 12월 달이었으니 해가 금방 점으로 행동을 취하기엔 늦은 시간이었죠. 아내와 이웃집 자식의 참극을 겪은 사부로는 얼마나 가엾은 심정이었을까요. 오타가에서 5 0 0 m 정도 하비 쪽에 위치한 메이케이의 집에 남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불공토벌과 마유수색은 다음 날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당장은 경찰과 동사무소 그리고 미키오의 집에 서둘러 연락을 취하기로 하는데 별다른 통신수단은 없으니 누군가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래서 사이토가 가기로 합니다. 오테가보다 더숲 쪽에 집이 있던 사이토는 자신의 가족을 메이케이가에 피난시키고 혹시 모르니 오도를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사이토는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 또한 희생될 줄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아침 사이토는 마을을 나서고 남자들은 불곰 토벌 및 마유를 찾기 위해 약 서른 명 정도의 수색대를 구성하여 불곰 발자국을 쫓아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 5 0 m 정도 채못 들어가 불곰과 조화지요 말의 크기를 가볍게 넘어서는 거대한 불곰은 수색대에게 달려듭니다. 우압지조 수색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우왕저왕하다가 총을 가진 다섯 명이 부에부랴 총구를 들이댔지만 곰은 눈앞에 다가온 일촉즉발의 상황. 동시에 산을 뒤운들인 한방의 총성이 울립니다. 흉폭하게 날뛰는 불곰을 앞에 두고 수색대는 흩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불곰은 도주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요. 추스리고 다시 주변을 수색하던 수색대는 나무 밑둥에서 장가지가 몇개 얹혀진 키에 물든 눈더미를 발견했고 파헤친 그들은 절망에 신음합니다 검은 버선을 신은 포도색 각반이 감긴 무릎 아래만 남아있는 다리와 두개골 일부만 남겨진 그건 마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마유의 사체를 눈에 숨기려 한 것은 겨울날 보존식으로 삼기 위한 곰의 행동이었고, 빼앗긴 먹이를 되찾으려는 불곰의 습성을 알고 있다. 한 남자가 중얼뜹니다. 이늑의 맛을 알게 된 불곰은 다시 나타날게야. 수색대가 오타가로 도착할 즈음 날이 저문밤 8시경입니다. 그런데 곰의 습격이 두렵고, 또한 변을 당한 미키오의 모친인 하스미가 부담스러워. 겨우 아명 많이 왔지요. 하슴이는 애써 웃으며 수고한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냅니다. 오후 8시 반쯤 거실 벽이 무너지며 불곰이 난입합니다. 밥상이 엎어지고 관이 뒤집혀 사체가 흩어지며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은 대들보에 올라가거나 저장고나 화장실로 도망가며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 와중에 한 남자가 아내를 넘어뜨린 후 밟고 올라가 혼자 대들보위로 도망쳐 그후 부부간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남편은 평생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어떤 이는 침착하게 기름통을 두드리며 곰을 유인하고 고기든 그 사이 다른 이는 총으로 불곰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약 300m 떨어진 옆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50명 정도의 남자들이 총성을 듣고 오타가로 달려갔지만 이미 불곰은 모습을 감췄고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안도합니다. 역습의 소동이 전해지자 메이케이가를 지키고 있던 몇몇의 남자는 오타가에 가봐야 한답시고 총을 들고 모조리 자리를 뜨고 맙니다. 남자를 봐야 겨우 늙은 오도 한 명만 남았으니 메이케이가에 피난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오타가의 역습에 실패하고 총에 맞아 폭주한 불곰은 산길을 돌아 메이케이가로 향하고 있죠. 오타가에서 불곰이 도망친 지 20분도 지나지 않은 8시 50분경 아기를 업은 메이케이의 아내 야은은 수색대의 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축을 뒤흔드는 울부짖음과 함께 벽을 부수고 나타난 불곰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오미침입으로 솥이 뒤집히며 화로불이 꺼진 집안은 암흑천지 어딘가에 피비린내를 풍기는 불곰. 야은은 집 밖으로 도망치려다 공포에 놀라 다리에 매달린 둘째 아들 때문에 순간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불곰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불곰은 야외의 등에 엎여있던 한살배기의 아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곰은 야외의 머리를 물었는데 오도는 도망치려 대문간으로 달려가다 문에 부딪치자 불곰은 야유를 놓고 오도에게 달려듭니다. 그 틈에 야유는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없이 탈출하지요. 곰은 오도가 숨은 가구를 부수고 오도의 허리를 물고 공중에 흩뿌립니다. 오도가 축 늘어지자 곰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메이케이가의 셋째 아들과 사이토가의 넷째 아들을 일격에 발겨 죽이고 사이토가의 셋째 아들인 이어오를 산 채로 뜯기 시작합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서 자식이 숨 넘어가는 절명과 물어뜯기고 있는데 창고에 숨어 있던 사이트의 아내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녀 역시 곧 불곰에게 끌려나오고 당시 임신한 상태였던 그녀는 배만은 찢지마라고 절규하며 반항하지만 결국 불곰에게 당하죠. 한편 곰의 역습을 물리치고 위기양양하게 강아리로 향하고 있던 수색대 일행은 메이케의 가쪽으로부터 밤하늘을 울리는 비명과 절규를 듣고 서둘러 달려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야요를 만나 메이케이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되고 또한 집 밖에서 옆구리에 중상을 입은 채 혼절한 오도를 찾아 보호하며 메이케이가를 포위합니다. 하지만 암흑천지가 든집 안에서 물어뜯고 뼈를 깨부수는 소리 간간히 사이트 안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이 참혹한 현장에 그 어느 누구도 섣불리 다가가질 못합니다. 인명을 포기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튀어나오면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야유는 아이들이 아직 살아있을 거라며, 퀴사적으로 반대하지요. 그래서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 열명은 입구에 총구를 겨눈 채 대기하고, 나머지는 집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접근하던 한 사람이 공포를 두발 쏘자, 입구를 부수고 피에 물든 고미 모습을 드러내지요. 맨 앞에 있던 남자가 총을 쏘려 했지만, 하필이면 불발되고 맙니다. 다른 이가 총격을 가하려 했지만 고문 이미 모습을 감춥니다. 횃불을 들고 들어간 집안의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합니다. 천장과 대들보까지 온통 피바다였던 데다 먹다 남겨진 두 아이와 사이토 안에 시체가 있습니다. 상체를 먹혀 거의 뼈만 발려진 그녀의 배는 찢겨 있었고 뱃속에 태아가 밖으로 끌려나와 있었지만 퇴하는 생채기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시간 뒤에 사망하지요. 그나마 무사히 살아남은 메이케이가의 장남은 잿곡 포대 뒤에서 무사했고 메이케이가의 장녀 히사노는 실신해 그대로 거실에 쓰러져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녀 역시 무사히 살아남았지요. 사체를 거둔 일행이 집을 나왔을 때 집안에서 갑자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저 아래에 숨어있던 여우를 발견해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어깨와 가슴을 물어 뜯기고 왼쪽 넓적 다리에서부터 엉덩이는 뜯어먹혀 사람의 형체라 볼수 없던 이 여우는 모친 다케의 참사를 알지 못한 채 엄마 저 곰을 쫓아주세요 라고 외치다 20분 뒤 사망합니다. 그렇게 이틀간 태아를 포함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곰의 습격으로 모든 주민이 집을 버리고 산케배츠 분교장으로 피난했으니 로쿠센사와는 인기척 없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알리 없이 눈길을 내달리던 사이토는 관공서와 경찰에 보고하고 11일 마을로 돌아옵니다. 비로소 아내와 아이들의 죽음을 알게 된 그는 그대로 눈 위에 엎드려 통곡하지요. 불곰의 출연으로 로쿠센사와가 쏙밭지되었다는 보고는 홋카이도 도청에 전해졌고 구안관인칸 경부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토벌대 조직을 지시합니다. 칸 경부는 부군 지형에 익숙한 부대장을 임명하고 근처 청년회와 소방단 그리고 지원한 젊은이들 아이누족에게도 협력을 부탁하여 총과 일본도 등으로 무장한 많은 인원이 삼개 배치에 모입니다. 그전에 사망자의 검시를 위해 말썰매를 타고 급파되어 먼저 현지로 향하던 의사는 정우 무렵 산길에서 불곰의 변을 발견했는데, 해쳐보니 인골과 머리카락, 그리고 소화가 덜된 인육 등이 발견되어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지요. 그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토벌대와 야생의 불곰과의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대장 판경부를 위시한 토벌대는 먹이를 되찾으려 하는 습성을 이용해 곰을 유인하자는 작전이 제시됐지만, 그 먹이란 다름 아닌 곰에게 살해당한 마을 사람들의 시신이었죠. 칸 대장은 단단히 얻어 마아죽을 각오하고 유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는데, 그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용히 그 안을 수용합니다. 그만큼 사태가 절박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희생자의 사체를 미끼로 불금을 잡는다는 전대미문의 작전이 발효합니다. 메이케이가 거실에 태아를 포함한 일곱 사체를 두고. 총을 잘 다루는 일곱 명이 대들고 위에 올라가 불곰을 기다립니다. 얼마 후, 시치를 맞고 저 산등성 넘어 불곰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 침을 삼키며 일촉즉발의 상태를 기다리는데, 집 바로 앞에서 불곰은 걸음을 멈추고 집 주위를 돌더니, 숲 속으로 사라집니다. 선발대는 그대로 다음 날까지 기다렸지만, 불곰은 나타나지 않고 작전은 실패로 끝나지요. 곰은 마을의 빈집들을 돌아다니면서, 마구 부수며, 난동불입니다. 달걀 잡아 먹기도 하고, 된장이나 청어 절임 등에, 보존식을 뒤적거리고, 옷과 침구 등을 찢어 놓기도 했는데, 주목할 만한 건, 말은 전혀 건들지도 않고, 여자가 사용하던 베개나, 따뜻하게 달궈, 난방용으로 쓰던 돌등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다죠. 또한, 곰은 대낮에도 대담하게, 인가에 들어가는 등, 야생 특유의 경계심이 약해져 있었고, 행동 반경이 넓어지며 강하류에까지 이릅니다. 그 사이 토벌대가 곰을 발견한 상황이 몇번 있었는데, 토벌대의 진영상 가장 취약한 점만 골라 나타난 경우였습니다. 한 번은 토벌대가 절벽을 등지고 방사형으로 수색을 시작하는데, 곰이 바로 절벽 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때마침 사냥꾼 한 명이 우연히 뒤돌아보았다가, 놀라서 방아쇠를 당겨 곰이 도망쳤으나, 만약 인육마사 들려 폭주한 곰이 뛰어내렸다면 토벌대의 전멸은 불보듯 뻔하지요. 그래서 칸 대장은 긴교의 배수진치고 경계에 들어갑니다. 다리에서 경비를 맡고 있던 부대원이 강 건너편 기슭의 그루터기들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 챕니다. 어둑한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낮에 세어두었던 그루터기 개수보다 한개 많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칸 대장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서 큰소리로 외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칸대장은 발포 명령을 내려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수상한 그림자는 서둘러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날이 밝자 어제 총손 부근을 수사하기 시작한 토벌대는 불곰의 발제국과 혈흔을 발견합니다. 불곰을 놓쳐 다들 아쉬움과 분함 동시에 어쩌면 사내 실형이 아닐까 경애와 두려운 마음으로 감탄하지만, 먹물 좀 먹은 칸대장은 피우인다면 반드시 죽일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갖습니다. 또한 총을 맞았으니 움직임이 둔해졌을 거라 판단한 칸대장은 이참에 서둘러 승부내기로 마음먹고 젊은 시절 생선 잡는 칼로 곰을 잡았고 명포수로 이름 날린 야마모토를 먼저 산에 보내죠. 눈을 요기 삼아 뭉쳐 먹으며 산의 반대쪽에서 올라간 야마모토는 신갈나무 옆에 엎드려 있는 곰을 발견합니다. 벌써 곰의 주변엔 피로 물들었고, 조금씩 비적일 때마다, 키가 베어 나오는 걸 보니, 이젠 머지 않은 것 같군요. 하지만 야생을 우습게 보다, 희생당한 동료를 적잖이 봤던 야마모토는, 신중하게 마침 운 좋게 바람부는 반대방향에서, 조금씩 몰래 다가가며, 종을 겨눕니다. 20m 정도까지 곰에 접근한 야마모토는 겨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사람 냄새를 맡은 곰이 머리를 쳐둔과 동시에 총을 쏩니다. 첫발은 불곰의 폐를 뚫습니다. 곰이 쓰러지자 야마모토는 부지런히 총탄을 다시 채우는 그 사이 주스린 곰은 곧 우렁차게 울부짖더니 야마모토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는 침착하게 총탄을 채운뒤 곧바로 곰의 양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두 번째는 곰의 양미간을 뚫으며 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마는 19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 즉사합니다. 이 곰은 7에서 8세로 추정되고 무려 340kg, 2.7m에 이르는 거대한 수컷으로서 물런털이 섞여 있는 검은 몸에는 가슴에서 등에 걸쳐 하얀 얼룩점이 있었죠. 그리고 유독 몸에 비해 머리가 이상할 정도로 큰 특징이 있습니다. 곰을 내려치기도 하고 걷어차고 밟으며 산속은 200명이 외치는 만세 소리에 묻힙니다. 12일부터 3일간 투입된 토벌대원은 600명 이상 아이누족의 개도 10마리 이상 총포는 60정에 달했으며 불곰의 사체는 농가에 끌려 나와 썰매에 실렸는데 말이 놀라 날뛰어 남자들 몇 명이 썰매에 싣는데 얼마 안가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이 내리더니 곧바로 눈보라가 기어 썰매를 끄는데 무척 애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갑자기 바뀌어 눈보라가 일어나는 현상을 쿠마가자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지요. 눈보라를 뚫고 1시간 반에 걸쳐 옮긴 불곰의 사체는 산케 배치 청년회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먼데서 온 아이누족 부부는 며칠 전 우류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은 그 곰이 맞다면서 그 증거로 뱃속에서 붉은 옷감이 있을 거다고 하고 어떤 포수 역시 아사이카와에서 여자를 잡아먹은 곰이라 살색각반이 나올 것이라며 곰을 잡은 야마모토 또한 아마시오에서 한 여자를 잡아먹고 세명의 포수에게 쫓기던 녀석이 틀림없다고 진술합니다. 해부가 시작되고 위가 열리자 그 안에서 붉은 천과 살색각반 그리고 아베 마유가 입고 있던 포도색 각반이 발견됩니다. 증언이 다 맞아떨어진 것이죠. 희생자의 공략을 위해 곰의 고기는 삶아서 먹었는데 질기고 단단한 맛은 별로였다고 합니다. 벗긴 가죽은 오랜 시간 밖에서 건조시켜 그후 간과 함께 50엔에 매각하여 이 돈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건넸습니다. 이 곰의 모피와 두개골 등은 후에 모두 사라져 지금 전해지는 건 없습니다. 이후에 머리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도 고세게 행동했던 야유는 그후 순조롭게 회복합니다. 야외 등에 엎힌채 곰에게 물렸던 돌진한 아기는 후유증에 시달리다 2년 8개월 후 사망하게 되었죠. 동시에 불곰의 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메이케이는 27년 후 태평양 전쟁에서 전사, 옆구리를 물린 오도는 회복해 다음에 봄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돌아오던 길의 강에 빠져 사망합니다. 곰에게 받은 상처가 영향을 준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곰은 잡았지만 심리적 공포심이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 일부분은 서둘러 떠났지만 남은 대부분은 집을 수리하고 찢겨진 침구와 옷까지 대신 불을 쬐며 겨우겨우 겨우를 넘겼습니다. 그후한 명씩 마을을 떠나 하루에 있는 치즈가를 제외하고 마을에는 단한 사람도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곰을 잡은 야마모토는 그 후에도 포수로서 활약했고 1950년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자에 의하면 평생동안 쓰러뜨린 불곰이 300마리를 넘겼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7살이었던 삼계배치 촌장의 아들 오가와는 그후 소문난 불곰 사냥꾼이 되었죠. 그 이유는 희생자 한 명당 10마리의 불곰을 잡겠다는 맹세에 따른 것으로 62년간에 걸쳐 1 0 0 마리를 죽인 후 숨진 마을 사람들의 넋을 달리는 위령비를 건립했습니다. 또한 하루유시의 아들인 다카유시도 사냥꾼이 되어 아버지 하루유시도 쫓은 적이 있던 체중 500kg인 불곰 호카이타루를 8년에 걸친 추적 끝에 사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다른 두 명의 사냥꾼과 함께 체중 350kg이 나가는 케이코쿠타루도 사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면에 실패한 곰이 공복에 시달린 나머지 흉폭해져 일으킨 것이라 여겨졌으나 그후 같은 케이스의 사건이 발생한 적 없으며 최근 들어 기존의 주장에서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고 있죠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에도 시대 후기부터 시작된 무분별한 벌목과 메이지 이후부터 시작된 내륙부 개척으로 인해 야생 동물과 인간의 활동 범위가 겹쳐진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록해 보고서로 편했던 김우라는. 참사로 번진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죠. 최초에 상처 입혔던 곰을 그대로 방치해둔 것과 평소 총을 다룰 일 없는 농민들의 총기 사용 미숙을 요인으로 그외 불곰의 특수한 행동에 대해서 언급해 봅니다. 불곰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마을 사람들은 불로 곰을 쫓으려 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은 불을 무서워한다라는 풍설에 의한 것인데 습격을 통해 볼수 있는 것처럼 불곰은 등불이나 화롯불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불곰은 집착심이 강하다. 옥수수를 몇 번이나 노렸던 점과 이전에도 여러 여성들을 잡아먹었던 불곰이 산케배치에서도 여성의 옷가지 등에 이상알리 많지 집착심을 보인 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먹던 암긴 앞의 마유의 사체를 눈 속에 숨겨 두었던 것과 오타가에몇 번이나 나타났던 점 등도 불곰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한편으로 말은 전혀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불곰은 도망치는 것을 쫓는다. 메이케이 야유 등이 구사일생할 수 있었던 건불곰이 도망가는 오도의 신경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먹이를 먹고 있던 중이라도 도망치는 것을 반사적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불곰 앞에서 죽은 척해 봐야 의미 없다. 메이케이가의 참극에서 기절한 상태였던 메이케이 시사노와 결과적으로 목숨을 잃긴 했지만 다큐의 태아는 불곰에게 공격을 받지 않았다. 이건 불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다른 먹을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인육 맛을 본 동물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곰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끔 사람을 공격하는 건 갑자기 인간과 조우했을 때의 공포심에서 유발되는 것이라 알려져 있어. 종이나 방울 소리를 내서 미리 사람의 존재를 인식시키면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인간의 무력함을 이해하고 인육 맛을 본 곰은 일부러 인간 말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한 곰에게 종을 울리는 건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어 오히려 위험할 뿐이다. 또한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집착심이 강하다. 움직이는 것을 쫓는다 등의 습성은 후에 발생한 이시카리누마타 호로신 사건과 후쿠오카 대학교 파티 조난 사건을 일으킨 불곰들의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